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5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각 훈련생 과정은 72기 세일꾼반, 35기 제자반, 32기 사역반으로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 배부와 지원은 비전플라자 또는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화요기도 모임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깊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계명을 주제로 여름 시즌 성경교리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8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맥놀리아 교육구 여름 캠프가 7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내 단기 선교 보고 대회가 8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체육관에서 미 원주민 선교, 보다웨이, 라푸시, 윈슬로, 도하질리, 히든 스프링스, 팍스에 참여한 모든 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해외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로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쿠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수영회를 안내해드립니다. 영어 고등부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한어 고등부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며 은혜로운 교육부 여름 수영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src.tv를 통해 열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24-25 신입 교사 모집과 교사 훈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입 교사 신청은 src.tv에서 접수하며 교사 훈련은 8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체육관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청빙위원회에서 4대 담임 목사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는 누구나 후보 추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영일, 이혜민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김소냐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